지금으로부터 4년 전. 자. 이번에 내가 아주 공들여서 영입한 이동진 팀장이에요. 다들 많이 도와드리고 잘해봅시다. 네, 아 이동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우리 박지영 대리. 당시 세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란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예, 고마워요. 네. 네, 잘 부탁해요. 어, 근데 팀장님. 네. 얼굴에. 왜? 얼굴이 뭐예요? 왜? 묻었어요? 네. 뭐요? 잘생김? 우리 회사 분위기 메이커이자 에이스예요. 에이스. 어, 그러네요. 에이스네요. 조용한 지영 씨와는 달리 혜란 씨는 남자 직원들에겐 그야말로 여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아니, 나도 금방 왔어. 아, 근데 무슨 일로? 혜란아. 어, 언니. 어. 어떤 일이야? 어, 앉아. 어? 앉아. 앉아. 아, 뭐야? 아직 얘기 안 했어? 아, 장대리도 금방 왔어. 오늘 덥지? 어. 두 사람? 어머머. 어, 잘 됐다. 대박, 완전 축하해요.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미안해. 사내연애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 아. 자. 오늘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뭐 먹을까? 평소 친했던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지영 씨가 동진 씨와 사귄 직후부터였습니다. 유난히 함께 외근 나갈 일이 많았던 동진 씨와 혜란 씨. 이런 걸 보고 다정도병이라고 했던가요? 그날 이후 지영 씨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괴롭고 힘겨운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넌 어쩔 생각인데? 결혼까지 갈 수 있겠어? 절대 못 간다고 봐. 물어는 봤어? 자기도 고민인가 봐. 고민은 무슨. 야, 천하의 장이라는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냐? 그렇겠지? 들어가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혜란 씨, 지영 씨 모르게 뭔가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동지 씨! 동지 씨! 제발 이러지 좀 마. 이러니까 너한테 질리는 거야. 동지 씨,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니, 내가 더 잘할게. 어? 버리지 마! 이유? 이러는 게 이유야. 동지 씨! 동지 씨! 그리고 4년 후 모두를 잃은 지영 씨 앞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언니, 이 집은 언니 거야? 어? 너도 알잖아. 나 4년이나 놀았잖아. 그래도 보증금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근데 왜? 아니, 그냥 보는 사는지 궁금해서. 아, 아, 그 치킨집 사장 괜찮던데? 아니라니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언니랑 만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자주 보자. 응? 어, 그러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웃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린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런 일이 다 있다니까. 뭐, 아유,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어, 저 위에서. 아이고. 아유, 무슨 큰일이요? 아이고, 그게 저 위에. 뭐? 윤민 씨가 이토록 놀라는 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잠시 후. 윤민 씨가 달려간 곳은 지영 씨의 집. 집안엔 숨진 여자의 시신과 범인이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범인의 정체는
지영 씨. 숨진 채 발견된 시신은 지난 밤 지영 씨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이란 씨였습니다. 잠시 후 윤민 씨가 달려간 곳은 지영 씨의 집. 집안엔 숨진 여자의 시신과 범인이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범인의 정체는 지영 씨. 숨진 채 발견된 시신은 지난 밤 지영 씨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이란 씨였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나 마음을 터놓고 지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가 가로채게 되면서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소식을 접한 가 다시 연락을 해오게 되면서 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친구에 대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복수에는 그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복수극인 줄 알았던 이야기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혜란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 혜란아. 혜란 씨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남자. 그는 혜란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4년 전에도 이미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도영 씨는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오가며 자주 만났던 도영 씨와 혜란 씨. 그 두 사람 사이엔 어느새 호감을 넘어 사랑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런데 둘 사이를 눈치챈 사람이 바로 동진 씨였습니다. 장대리, 그 김도영 사장 말이야. 알아요. 이미 결혼도 하셨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라 오랫동안 남몰래 소가리를 하던 혜란 씨. 그런 동료를 동진 씨는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박지영의 오해는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는 점점 커지게 됐고. 야, 지영아. 너 도대체 왜 그래? 헤어진다는 무슨 소리야? 이건아, 당신도 원래 혜란이랑 좋아했으면서 내가 혜란이랑 친하니까 나한테 먼저 접근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남자들 다 똑같아. 그저 예쁜 여자만 보면 헤헤거리고. 넌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아. 아니라고. 어? 너야말로 장대리한테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컴플렉스? 내가 왜? 내가 왜? 사실 더 큰 문제는 박지영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친구에 대한 질투. 그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야, 관둬. 네가 뭐가 모자라서 유부남을 만나.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3년만 사귀자고 했어. 3년? 차라리 정리를 하라 그래. 정리한다고 결혼까지 갈 수 있겠어? 절대 못 간다고 봐. 질투와 오해는 불신과 배신감으로 자라났고 그것은 남자친구인 동진 씨와의 관계도 급속하게 악화시켰습니다. 매일같이 혜란 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던 동진 씨는 지쳐버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결혼까지 약속한 동진 씨가 떠나버리자 자신의 인생이 모두 망가졌다고 생각한 박지영은 직장도 그만두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며 그저 술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박지영.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혜란 씨는 박지영을 그리워하며 수소문했던 것입니다.
어, 나야. 좀 이따 우리 집에 잠깐 올 수 있어? 어, 그냥 너랑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싶어서. 어, 그래. 이따 봐. 4년 만에 다시 만난 혜란 씨를 보고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는 박지영. 사건이 있던 날, 박지영은 동네 병원에 들러 5일치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마트에 들러 소주를 사고 미리 수면제를 갈아 섞어 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혜란 씨를 집으로 초대한 후. 앉아갈까?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고. 언니 왜 이렇게 졸려? 아, 나 너무 졸려 언니. 너무 졸려. 새벽녘, 혜란 씨는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됩니다. 속수무책 잠든 친구를 보며 박지영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이 친구만 사라지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란 헛된 망상은 아니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증세와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열등한 면과 우울한 면에 대비되는 친구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훨씬 컸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질투로 인해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고 스스로를 망가뜨린 여자. 사장님. 사장님도 혜란이 보고 마음이 달라졌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그랬다고요. 처음엔 나 좋다고 그러더니 걔 얼굴 보면 다들 마음이 변해서. 아니에요, 지영 씨. 난 그냥. 아니, 다들 나. 걔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고요.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졌지만 한 가지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여자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